블박차 이제 신호 받고 출발합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새벽 5시 좀 지나서 차들이 없죠? 네, 쭉 녹색 신호에 통과하려는데 택시 한 대가 이런. 아하. 이곳 제한 속도 60도로입니다. 아니, 택시한테 거기서 그렇게 그 불법 유턴하면 어떻게 해? 했더니 아유, 나 불법 유턴 안 해요. 나는 1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었어요. 이렇게 주장합니다. 아니야, 여하튼 간에 차로 변경이든지 불법 유턴이든지 100대형이지. 그랬더니 아, 100대형 아니랍니다. 뭐 때문에 그럴까요? 불박차 속도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. 불박차 속도 어느 정도 될까요?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요, 블랙박스 상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지만 실질은 얼마 안 됩니다. 한 50 정도 될까요? 그리고 그 다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 감시 카메라에 있었기 때문에 속도 내지 않았어요. 60은 안 넘었습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양쪽 주장을 감안해서 이번 사건 몇 대 몇인가요? 분심에서 80대 20 나왔답니다. 100대 0일까요? 80대 20일까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